1인이죠.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거는 거짓말의 심리학인데요.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야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어른도 그래요.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?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건 거짓말쟁이에요. 근데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냐?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,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. 아니, 들켰네. 미안. 잘못 안 그럴게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자존감이 없으면 못해요. 그죠? 그 아이들, 넌 그렇게, 아니, 담배 피다가 걸렸어. 근데, 꽁초를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야. 그때 걸렸는데, 문 열어서 걸렸는데, 아, 이거 제가 핀 게 아니고요. 여기 있어서 끌려고. 아니, 너는 어떻게 끌 때 입도 이렇게 끄냐? 이게 자존감이 약하고, 또 징계가 우려될 때 거짓말 하는 거야. 특별교육인데 출석점제 반대로 위기에서 하면 그 누구든지 거짓말 하죠. 그 저는 애들 담배 단속할 때 남학교 오실 때 휴대폰 동영상 모드로 하고 들어갔어요. 그 애들도 날 보고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.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. 증거가 그 자리에서 찍혀야 돼서 도망도 못 가고 나도 웃고 한참을 쳐다보겠다. 선생님 좀 봐주세요. 야, 널 봐주면 내가 이 생지부장을 어떻게 하냐. 네가 날 봐줘야지. 네가 너 애들 봐주면 금방 소문나거든요. 그들이 입이 가벼워서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어. 그래서 근데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 애들이 거짓말 핑계로 대는 경우가 있다. 저희